얼마면 됩니까? 우리 전 선생님. 선생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 아니, 같은 영겹사. 이게 뭐 월급 뻔히 나와 있는 걸? 저는 얼마 안 해요. 저는 우리 전 선생님이 서울 영겹 하셨다는 증언, 그것만 알면 됩니다. 진짜? 아, 그게 전 선생님. 보다 더 중요해요? 에이, 세상에 전 선생님.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손 선생님입니다. 금일은 저희가 학원에서 이런 뭐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 거울 영접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전 영접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일은 조금 이 발전 설비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런 스몰 토치를 조금 세팅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좀 영상을 좀 준비해보게 되었거든요. 일단은 저희 학생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과 중간중간에 이런 발전소에서 하는 것들을 뭐 Q&A식으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한번 해보십시오. 예. 튜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튜닝은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게 150A짜리라서 열을, 협소한 공기가 있던 토치가 작으니까 이제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성면 테이프 같은 걸 발라주면 열을 더 견딜 수 있어서 튜닝을 해줘야 이 토치가 앞에 이 머리 부분이 원래 이 성면 테이프를 안 발라주면은 터지기 때문에, 큰 열 때문에. 그래서 이 성면 테이프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몰 토치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고온에서 열이 받았을 때는 토치가 터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몰 토치를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좋은 토치를 좀 사고, 이 용접을 오래 장기간 했을 때 터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면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토치의 외부 내구성을 조금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그래서 사자마자 보통상 저렇게 성면 테이프를 좀 발라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세팅을 한다, 튜닝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고 사람마다 하는 취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식대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걸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또 써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성면 테이프를 머리 쪽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토치가 터지지 않도록 세팅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액세서리들이 다 전부 다 작은데 세팅하고 액세서리 조금 끼우는 것까지 한번 좀 보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 밑에서 이제 몸통 부분은 많이 감으면 이 후레시볼 역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치의 후레시볼 부분은 또 너무 세게 감으면 토치 안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감아주시고, 이 플렉시볼 타입도 목만 꺾이는 타입이 있고 전체가 꺾이는 타입이 있는데, 해당 지금 토치 같은 경우는 주로 발전 설비에서 또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150짜리 토치임에도 전체가 꺾이는 토치다 보니까 성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성을 좀 높여줘야 좀 이렇게 안 터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데 가신 분들, 가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발전 설비에서 용접하는 토치에 보면 이렇게 성면 테이프나 이런 테이프들이 막 이렇게 발라져 있는 이유가 지금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토치가 암페어가 좀 작은 상태에서 용접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350A나 500A 같은 대토치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액세서리 또한 지금 기존에 있는 액세서리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좀 작고, 지금 이제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이제 저희가 단지형 세라믹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바디인데, 저렇게 세팅을 합니다. 비철금속 용접할 때나 이럴 때 조금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까지 이런 식으로 토치가 이런 식으로 길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렉시볼로 이렇게 꺾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 목만 꺾이는 거하고 좀 다르게 쓸 수 있고, 토치 자체도 이렇게 망바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세라믹도. 목이 막 자유자재로 막 다 꺾여서 쓰죠. 예.
자, 요런 식으로 세팅해서 주로 현장에서 이제 자세가 나쁜데 발전설비에서 자세가 나쁠 때 이렇게 거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는 이 토치를 기본 세팅이 보통 이제 자세가 나쁘고 협소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150A로 다 세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 현장이나 해양 플랜트나 일반 현장 같은 데서는 사용할 때 우리가 발전소에서 얘기하는 대토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350A나 500A 토치에도 바로 적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토치 우리가 일반 토치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고 이제 원래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 토치에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발전설비에서 보일러 튜빙 배관이나 주부를 이렇게 응접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토치 사용을 할 수도 있다. 협소한 공간에서 하면서 저희가 현장 가가지고 이제 거울 응접 같은 거 하는 거 실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